요즘에 제가 제주도에 사니까 많은 분들이 항상 이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 맛집, 뭐 잘 만한 곳 있냐. 그런데 또 하나 요즘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렌트 뭐 해야 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전기차 요즘에 좀 고민하시죠? 전기라고 하니까 좀 무서워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데 저는 일단 전기차 완전 강추드리고요. 제주도에 전기차의 50%가 제주도에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전기차를 사용하기 편안한 곳이에요. 이게 저희는 지금 무료 충전소를 이용하는 건데 무료 충전소 찾는 게 조금 힘들긴 해요. 그러니까 렌트하실 때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를 하루 빌리시는데 하루에 3,000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빌리시면은 충전소를 조금 더 여유 있게 여기저기 많이 더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오늘 빌린 차는 SM3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이시면 세 가지의 이렇게 타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레이, 소울, 또 스파크. 그래서 충전 시작을 누르시면 차마다 이 주입점이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좀 다른데 이렇게 쉬어요. 이렇게 보시죠. 여기 딱 보이시면 구멍이 일치해요.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커넥터 연결 확인 중, 충전 중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요거는 급속 충전기이기 때문에 아마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아마 완충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시는 동안 뭐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대부분의 충전기 옆에는 이렇게 제주 공공 와이파이. 유튜브에 맘스 라디오 이 구독자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엄마들 사이에서 되게 핫한 채널인데요. 몰아보시기 그런 거 하시면 돼요. 와이파이가 어디 있느냐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다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걸로 찾으시는 게 아니라 제가 간단한 팁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편안한데요. 여기 플레이스토어에서 제주 전기차 이렇게 치시면 전기차 충전소 안내 이렇게 보이시죠? 요거를 네 이렇게 다운받으시면은 제가 지금 있는 곳 주변에 충전소, 근거리 충전소도 검색이 가능하시고 지금 양지공원 보시면 충전 중 되어 있죠? 제가 지금 양지공원에서 충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이시면 이렇게 하시면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충전기 타입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차 내가 지금 렌트한 차에 충전 타입, 충전기 타입을 확인하시고 그게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소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돼요. 충전 기록. 제주 전기차 충전소 안내 이렇게. 자, 아까 충전하고 나서 이렇게 차 안에 보시면 표시등에 이렇게 얼만큼 충전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급속 충전기라서 좀 단시간 내에 빨리 충전되는 편인데요. 지금 보시면 39%가 충전이 되고 있고 저희는 100%가 되면 오늘 이동을 할 예정이에요. 오늘 좀 멀리 갈 거거든요. 충전 시간 전혀 확인. 충전을 중지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보시면 여기 차 키에 자 이렇게 이거를 누르셔야 이렇게 분리가 돼요. 충전이 다 되어서 제주도에서 전기차를 이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소가 잘 되어 있어요. 인프라가 많아서 이용하기 편하다는 점. 자, 두 번째, 저렴하다는 점. 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도 굉장히 많고요. 전기차 완전 강추드려요. 자, 제주도에서 전기차 이용하세요. 안녕. 출발. I've been stuck now. It feels like rages. It's hard.
of the new generation as you know.